얘는 진짜 물 같아요. 에이, 다 했어요. 지향성 위험성도 엄청 나오는 거. 그렇지. 지금 나라. 네, 괜찮아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거는 골목 식당에서 들어온 건데. 맞아. 또 먹어. 아, 문어전임 올려드릴게요. 네, 찢어가지고 밑에 펀치 소스하고 버무려서 주시면 돼요. 이거니까요. 살짝 찢어가지고 밑에 펀치 소스랑 버무려서. 오, 대박. 지금 제가 사온 이상한 자리. 이제 건배 한번 하실까요? 네. 고맙습니다. 수시 올려드릴게요. 네. 차점으로 참돔 뱃살인가? 잘 채우는 거야. 다 해주시니까. 별치쿠냐나 삼치고요. 주량이 어떻게 되신데요? 근데 원래 친구들이랑서 잘 마시는데 둘이 마시면 약간 빨리 취하는 것 같아요. 스페인산 생참치고요. 속살 간장에 절였습니다. 다 드셔도 돼요. 삼치 뱃살입니다. 먼저 쉬는 날 와서 세기 초로인데. 내가 먹고 장어 먹자. 이미 아주 맛있죠? 네, 시장님은. 장어 드시죠? 네. 일어나자마자 이게 무슨 일이야? 아 진짜 이거 빨리 교환시키고 캡슐 좀 사자. 캡슐 없더라. 일어나자마자 이게 무슨 일이죠? 아우 이거 왜 이렇게 축축해? 축하지 당연히. 다시 말해봐. 나랑 살면은 심심할 틈은 없을 것 같다고 한 거. 내가 안 말했는데 그런 말 누가 했어 엄마? 지원했지만 진짜 날조 진짜 너는 어? 유튜브 영상 찍기 위해서 날조하지 말라고. 너 진짜 연기자 진짜 대박이다. 너 진짜 저 표정 봐 진짜. 얼굴 찍어버린다 진짜로.
찍어봐 찍어봐 찍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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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즈 우선 없다 좀 맛있겠다 뜨거워 근데 맛있어 닭 입에 좀 달라 지금 먹어야 돼 그렇지 근데 파스타 이 파스타 먹자는 거야? 그냥 해 먹자는 거였어? 해 먹어 그러면 오늘은 유부초밥에 파스타를 해 먹자 어때? 그리고 내일은 오뎅탕에 카레 나? 파스타 맛있겠다 파스타랑 와인이랑 먹자 저녁에 오늘 저녁에? 오뎅탕 먹고 싶다며 아니 오뎅탕 있어서 말한 거야 아니 이거 뭐 그런 거 없어? 네가 전화번호 끈다는 못할까 편집도 하고 어? 편집도 하고 리터칭도 하고 그래도 리터칭 해야 되네 아직 안 했나 하고 근데 이거는 이 파마서는 약간 뭔지 알지? 도리아 같은 그런 거 해먹으면 맛있는 거. 응, 뭐야? 뿌렸네? 뿌려야 돼. 완전 맛있어 야 그때 진짜 싸게 샀던 거였구나 이쪽 주변에? 모르겠어 그쪽은 일요일에 안 할 것 같아 그 직장 텀이 안 길어서 그런 거 아니야? 2월 2일까지인데? 뭐, 나 그럼 어제 거 먹었어 그래? 저 지금 2월 6일밖에 안 됐어? 응? 너 엄청 너무 오버쿡했나 봐 그래서 응. 오버쿡을 알아 너가? 따라하지 마라 응? 엠마이 또 좋아한다고 오빠 너 아니요 난 너 웃음소리 좋아하지 너 웃는 거 보잖아? 깔깔깔깔 대면서 너가 오버쿡을 알아? 이것도 내 말투야 너가 뭐 말 알아? 이거 내 말투잖아 아니야 아니야 너가 깔깔깔 하면서 웃으면 그냥 웃음이 막 나 아 우리 집도 진짜 먹을 거 진짜 우리 먹을 거 없으면 맨날 사고 먹을 거니까 먹을 게 맨날 이렇게 있지 애들 먹을 거 없으면 맨날 사다 보니까 우리 더 넣어 응 그래 우리가 한다 뭐? 어찌 저리 싫어할까?
이렇게. 말린 무스야. 그냥 토마토 그 자체. 약간 런던 느낌 나는 것 같아. 그걸 런던을 알아? 네. 밥을 먹은 것 같지가 않은데? 웃겨. 안녕하세요. 이건 다음에 한 번 더 쓰. 아, 네. 다음에? 몰라? 몰라? 다음에 한 번 더 써도 되는데. 된다는 것 같은데? 천천히 가서 천천히. 이게 아, 너 체리 먹어야 돼, 체리. 체리 파이. 너 그거야? 살림꾼이야? 아니, 이거 너무 많아 보이는데. 얼마나? 예, 예. 와우. 이거 하나 쪄 먹어 볼까? 맛있을 것 같아. 근데 너무 많은데? 먹어봐. 짭짤해. 짭짤해? 응. 맛있어? 응. 아, 칼 줘? 아니면 들고 먹을까 그냥? 응. 형, 피자빵 같은데? 응, 칼 줘도 될 것 같아. 하은이랑 민재 끼고. 어, 인정받았어. 삼 투어링을 생각하다니. 상영이 뭘 좀 하는구나. 왔다따따. 뮤직뱅크 아니냐고. 맞아. 어, 근데 이건 발라드잖아. 아직인가요 내게 오는 길. 손 다친다? 손 대면 안 된다? 하산다. 아직인가요 내게 안 돼. 그렇게 하니까 없어지잖아, 많이. 대박. 너무 배고파요. 카레. 와, 근데 이거 진짜 못생기게 나온다. 네? 이상했어. 그렇게 얘기할 수 없는 게. 응. 사람 많겠지. 응, 반찬을 해. 길게 마셔. 이렇게 하면 왜? 원래 마늘 들어가지 않나? 배불러. 배부르면 남기면 안 돼, 배불러도. 지난번에 매웠던 것 같아. 지난번에 겁나 매웠어. 왜? 그래? 지난번에 약간 매운 맛이었잖아. 그냥 뭐 이 말. 매운 거 먹었잖아. 그랬구나. 황매실 원액 또 다 먹었습니다. 상영한테 잘 배웠지? 상영이 알려줬잖아. 뭐 알려줬는데? 매실 먹을래? 여기를 바꾸겠습니다. 너무 지저분한 거 아닐까? 지저분하니까 지금 바꿔야지. 비포 앤 애프터 몰라? 왜? 겁나 건조해가지고 막 덥고 막 건조기? 아니 저 그 음식관. 그리고 필터 갈자. 할 게 많구만. 안 돼! 지금 나갈 준비가 돼 있다고. 그럼 나중에 이 장을 빼보겠습니다. 지금 나가 빨리. 그건 안 돼.
지금 해야 돼. 어, 아, 그거 갖다 줄게. 걸레. 아, 됐다. 그냥 두고 갈래. 안 돼. 우리한테 와, 제발. 지금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갑자기 제 방을 다 정리하고 있습니다. 아주 난장판이죠. 원래는 얘가 여기 있었고 책상이 이렇게 가로로 있었는데 갑자기 옮기고 싶은 거예요. 여기 벽에다가 붙여서 작업을 벽 보고 하면 더 잘 될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바꿔봤는데 벌써 약간 아주 마음에 듭니다. 이제 남은 걸 정리해볼게요. 원래 여기 박스들을 놔뒀었는데 이거 정신없어 보이나 해서 그냥 안에다가 쌓아 올릴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에서 원래 있던 건데 얘를 어디다 둘까 했는데 진짜 여기 어떻게 이렇게 딱 맞게 들어가나요? 위에까지? 진짜 미쳤다 이거는. 와, 여기다가 또 엄청 정리를 할 수 있겠군요. 여기까지 정리해? 어? 여기까지 정리해? 아니 여기 이 박스 여기 와우! 싹 들어갔어. 오, 이건 대박. 대박이지? 이건 대박입니다. 여기다가. 오, 좋네, 좋네. 깔끔? 먼저 가. 지금 갈까? 이거 다 먹으면 취할 것 같은데? 맞아. 저번에 세 잔 먹으니까 알딸딸하던데? 맞아. 세 잔도 반 잔씩이야. 이거 약간 그거 타서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 얼음. 너 진짜 근데 맵찔이더라. 왜? 이번 편 또 편집하는데 청소기 쩔어. 홍대 쭈꾸미. 국물이 왜 이렇게 많아 또. 홍대 쭈꾸미? 응. 그 또 먹어? 진짜. 할 거야? 응. 진이야? 할 거야. 응. 이거지? 어, 이거 맞아. 한국인 국물. 누가? 하늘이가 다음에는 언니 판도라 해달래? 판도라 상자 기대한대. 그래, 놓고 빨리 열자. 너 일기장으로 가보자. 내 일기장 재밌는 내용 없었던 것 같은데? 왜? 이런 내용이 없다고? 아니, 솔직히 잘 기억 안 나. 웃겼던 것 같긴 해. 그럼 재미없으면 너 전남친 편지 읽자. 응? 찔리는 게 많으시나 봐. 뭐가 찔려? 찔릴 거 없어. 근데 왜 안 보여줘? 좀 그렇잖아. 그들의 인권도. 그들의 프라이버시도 있긴 해. 그래. 그만해. 좋은데? 그러니까. 괜찮네. 나 투자 저기다. 되겠니? 딱 봐봐. 대부분 사이즈 안 나오냐? 투명하긴 하잖아. 안 나오잖아. 근데 사이즈가 임마. 얘가 약간 투명한 그거랑 어울리구나. 괜찮네. 미쳤다네. 아, 이거 진짜 별로인데?
김미? 배로는 하나 더 넣어줘. 짭짤해. 얼굴에 안 나. 오늘 나온 거. 놀랐을까? 오, 잘 커졌어, 잘 커졌어. 집에 있는 것들 중에는 좀 두껍고 단단한 편인 것 같아요. 알갱이. 아!
네, 거의 다 먹어가지고 제거를 했습니다. 얘는 바지 페스토 토스트 해먹을 거예요. 완전 예뻐. 이게 비누 짜투리로 만든 그런 거래요. 근데 선물하기는 되게 좋아 보여가지고 얘로 구매를 했습니다. 작년은 물비누로 손을 안 닦고 꼭 비누를 쓰더라고요. 딱딱한 비누를. 그리고 제 친구 아기를 가져서 좀 있으면 아기를 낳거든요. 그래서 아기 양말 보면은 이제 아기 용품 보면 막 생각나고 너무 귀여워가지고 샀어요. 완전 내 취향. 귀여워. 친구 고양이 키워가지고 고양이 엄청 좋아하거든요. 고양이 박혀있는 이거 완전 신생아 때 양말이고 얘는 좀 크고 신어야 된대요. 28개월까지 신을 수 있다고 했나? 어딨어? 다 먹었어? 응. 아, 좀 이따 치우자 같이. 나 이 편지만 읽고. 떠? 떠 먹으려고. 떠! 오늘 제가 골라온 편지를 읽겠습니다. 그리움이 많은 분. 어, 근데 2월 12일에 쓴 분이네. 뭐야? 오늘 아니야? 어. 그럼 나도 오늘 그분이 내 걸 가져가겠는데?